외부점에서 접선 거였으니까 접선 표현해 봅시다. y는 y 프라임이 2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접선 t, ft에서의 접선 y는 2에 t 마이너스 1, 지나는 점은 x 마이너스 t, 2에 t 마이너스 1. 자, 얘가 n, ln 6, 0을 지나요? 대입합니다. 여기 0, t 마이너스 1, n, ln 6 마이너스 t, 2에 t 마이너스를 나누고 괄호 풀어보면 0은 n에 ln 6 마이너스 t에 더하기 1. 그럼 접점의 x좌표 t가 1 더하기 n ln 6. t가 접점의 x좌표가 자, 얘가 결정이 되었으니까 접선 다시 적어보면 y는 t-1은 얘죠. e의 n, ln 6. 그 다음에 x-t 대신에 1-n, ln 6 더하기 e의 n, 보죠. 접선은 표현했지만 접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접점의 y 좌표니까 얘를 대입한 함수값이 필요하네요. 봅시다. 그럼 f, 그 접점의 t는 1 더하기 n, ln 6은 2에 x-1은 n, ln 6. n이 올라가면 6의 n승이죠. 자리 바꾸게 되면 얘는 그냥 6의 n승만 남겠네요. 얘가 an이다. 그러면 시그마 6의 n승에 대한 역수니까 6분의 1에 대해서 n승, 1에서 무한대까지는 6분의 5, 5분의 1, p제곱, q의 제곱하면 26.